오토브레인즈 김태형입니다. 오늘 차량은 SM7 2000cc고요. LPG 차량 2018년 차량입니다. 지금 고객님하고 상담도 했고 제가 테스트 주행 지금 다녀왔는데 LPG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조금 엑셀레터 밟았을 때 뒤늦게 출발하는 힘이 좀 딸리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. 초반 스타트는 괜찮은데 가다가 한 50km 돼서 아니면 70km 돼서 엑셀레터 더 이제 밟아서 속도를 내려고 하면 엑셀레터는 깊게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엔진의 소리가 좀 커지면서 뒤늦게 속도가 좀 붙는 그런 개념입니다. 물론 일단 탄력을 다 받고 고속도로에서 달려보진 않았지만 지금 잠깐 달려봤지만 좀 그런 걸 좀 느꼈고요. 그리고 또 정차 시에 드라이버 기어에서 핸들 진동이라든가 그리고 계기판의 RPM이 조금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 고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거 역시 똑같이 느끼고 왔고요. 그래서 이 차량 오늘 작업은 좀 열어봐야 되겠지만 흡기에 탄 포인트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7개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 8장 정도 해서 고스트 알파 배기가 LPG 차량에 했을 때 파워 출력이 좀 많이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 좀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모든 작업 완료하고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 스로틀에 탄 포인트 하나 들어갔고요. 64 사이즈 들어갔습니다. 사장님 단가가 좀 떨어질 거예요. 64 사이즈 들어갔고 다시 정리할게요. 라파 플러스 원 기관에 7개. 흡기에는 유속 증강기 탄 포인트 하나 그리고 탄 포인트 하나 라파 플러스 원 7개 들어갔습니다. SM7 18년식 배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. 자, 고스트 알파 배기 8장 장착 완료했습니다. 잠시 후에 주행 한번 하면서 또 차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SM7 18년식 이제 주행거리 46,000, 거의 뭐 이제 47,000 뛴 차량이고요. LPG 2000cc입니다. 이 차량 흡기에 유속 증강기 탄 포인트 하나 57 사이즈 하나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라파 플러스 원 7개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 8장 했습니다. 여기서 지금 엑셀 떼보세요. 언덕이라도 속도 안 주고 이렇게 치고 간다고요. 다시 이제 밟으시고 속도 떨어지면 전에보다 힘이 좋아졌다는 걸 느끼시면 돼요. 엑셀레터를 덜 밟아도 반응이 좀 빨라졌는데 이런 거. 많이 틀려진 건 뭐냐면 이렇게 지그시 밟았을 때도 느낄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한 60-70km 됐을 때 엑셀레터를 밟으면 덜 밟아도 힘쓰고 나가는 게 제일 먼저 틀려졌어요. 지금 이렇게 달릴 때는 사장님 거의 뭐 RPM도 많이 안 쓰고 그냥 다닐 수 있는 거 정속 주행 같은 개념이고요. 지금 내리막길도 하지만 네. 그런데도 속도도 많이 안 떨어지잖아요. 평진대 저건데도 전에는 그 항속 주행이 금방 떨어졌었어요. 그렇게 해서 한번 떼보세요 지금도. 떼죠? 잘 뗀 거예요 지금. 네. 브레이크에 바로 올라가. 예, 이제는 다시 또 떨어지면 살짝 밟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운전하시면 돼요. 전에, 이게 장착 전에는 더 빨리 떨어졌었거든요. 저 속도가. 그러니까 이제 시내 주행 이렇게 할 때도 지금 뭐 한 60km야. 저 앞에 가서 그냥 또 엑셀을 뛰는 거예요. 내리막이 시저점 되는 데부터 해서. 그리고 지금 또 제가 또 한 70km 되는데 탄 사람 더 탄 거 하고 사장님도 혼자 탈 때 하고 또 틀릴 거예요. 이제 엑셀 뛰셨죠? 100% 다 뗀 거죠? 네, 다 뗐어요. 브레이크 바로 올라가죠. 그죠? 저렇게 해서 여기선 더 안 올라가는 게 코너링에서 마찰 대수 때문에 좀 덜 올라가지만 속도가 저렇게 올라간다고요. 확인 됐죠? 전에는 떨어집니다. 여기 60km 하나 있고요. 항속 주행 되는 것만 봐도 저희는 차에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거든요. 근데 이게 항속 주행이 되게 안 됐었어요. 이게 그런 차들, 그러니까 시내 주행이 좀 많은 차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. 가끔 한 번씩 밟아줘야 되는데 시내 주행 많은 차들,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차들이 항속 주행이 잘 안 돼요. 차는 한 번씩 밟아줘야 돼요. 그래서 좀
올라가다 이쪽에서 네. 제가 그 고속도로는 아니고 외곽도로. 외곽도로. 예. 동두천 가는 길. 예. 그게 가끔 올라가. 예. 그럴 때 한 번씩 밟아주세요. 카메라만 잘 보시면 되니까. 여기서 들어갈 때까지 카메라는 없어요. 한번 밟아보셔도 돼요, 사용. 느껴야 돼요, 사용. 이 엔진음이 아까 좀 더 컸었어요. 저 엔진음은 줄고 꼭 배기음 같이 느끼면서 힘을 받쳐준다고. 그게 고스탈파 배기, 그게 틀려지게 해버려요. 장착제는 뭔가 가볍게 엔진이 힘들어하는, 버거워하는 음이 들렸다면, 우리 거 장착하고 나면 이제 밟았을 때 엔진 힘이 그, 뭐 터보 차저 같은 거 타는 느낌으로 확 바꿔버려, 바뀌어져 버려. 엔진음도 그렇고 배기음도 그렇고. 엑셀 떼었죠 지금? 네, 떼었어요. 네. 실시 아까 못해서 뗐는데 3, 4초면 10km 떨어지던 게 한 5, 6초 정도는 이렇게 떨어져요. 여기서 좌회전인가요? 아니요, 직진입니다. 더 가셔야 돼. 그 다시 밟았을 때 반응이 좀 빠르지 않아요? 반응 빠르죠. 엑셀에다 반응.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차 가지고 사장님이 그 포천강 고속도로, 포천 거기 올라가는 길, 거기 있지, 뭐야, 고속도로 아닌데 올라가도 추월 하려고 그러면 좀 2차 같은 경우 좀 버거웠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쉬울 거예요. 이렇게 60 가다가 내가 조금 속도를 내야 되겠다 해서 살짝 더 밟으면 힘쓰는 게 틀려진다는 얘기. 많이 느끼는 사람은 LPG 차가 휘발유 차 타는 것이 좋아졌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. 경유차 타신 분들은 이거 휘발유 차 타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느끼시고. LPG가 다 괜찮은데 조금 힘이 딸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. 자기가 몸에 배서 안 그런 거지. 타다가 휘발유 차 타면 그래도 힘이 더 낫고, 또 경유차 타면 힘이 더 낫고. 전기 차만 타버려가지고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비교가 안 되는. 네.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장님 연비에서도 차이 날 거예요. 사장님 지금 운전하시는 거 보니까 적당히 밟고 떼고 이거 잘 하시거든요. 저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할 거예요. 그럼 이제 떼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운전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. 지금 되게 길어졌어요, 한국 중에. 그죠? 여기서 유턴. 미리미리 엑셀레터 안 떼면 브레이크를 좀 많이 밟게 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만 엑셀 떼시면 돼요. 조금 틀려졌죠, 선생님? 느끼시죠? 네. 네네. 좀 이따 가시면 돼요. 하여튼 뭐 타보시고, 네. 더 괜찮아지는 거나 또 안 좋아지는 거 있어도 전화 주세요. 네. 저랑 이제 인연이 됐으니까,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차가 어디가 좀 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먼저 전화 주세요. 카센터 가지 마시고, 차 증상을 얘기해 주시면 그걸로 해서 또 카센터 갔을 때 이런 거, 이런 것만 손보세요.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고, 요 위에 또 우리 카센터 후배가 하는 애가 있는데 잘해요. 네, 거기도 소개 많이 시켜줬어요, 제가. 제가 보내드리면 뭐 엔진오일 갈든 뭐를 하든 걔네가 그 우리 그 협력업체 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딴 데보다 좀 싸게 다 해드릴 거예요. 네. 하여튼 타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, 사장님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